근데 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아, 물어보면 되겠구나. 마시는 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차는 차 나뭇잎이나 잎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의 잎을 건강한 방식으로 수확하여 만들어져요. 먼저 잎을 건조시키고 그 후에 다양한 과정을 거쳐 차로 변신해요. 각 차의 제조 과정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어떤 차에 관심이 있어? 녹차. 독차는 주로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를 사용해 만들어져. 뜨거운 물에 허브를 우려내면 독특한 향과 맛을 낼수 있어. 이런 차는 종종 편안하게 머금거나 잠들기 전에 마시기 좋아. 특히 소화를 돕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 독차의 다양한 품종 중에서 어떤 걸 시도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겨울에 마실 수 있는 좋은 차가 있을까? 겨울에는 보통 따뜻한 차가 인기가 많아. 예를 들면 홍차나 얼그레이티 같은 검은 차는 겨울에 딱이야. 또한 시나몬이나 생강이 들어간 차도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따뜻한 차한 잔으로 겨울 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어. 어떤 맛이 좋을 것 같아? 네, 워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나요? 네, 요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뭐냐면은, 아니, 제가 어제 이렇게 또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또 놀고 있었거든요. 네, 놀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챗GPT를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네, 챗GPT를 이제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이 앱이 없었거든요. 네, 앱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바로 예,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이 챗GPT 이렇게 또 예,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써보니까, 야,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이 챗GPT 네, 이 3.5라고 해가지고 AI 챗봇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챗봇이 제가 한몇달 전쯤에 이거를 한번 이제 써보려고 네, 앱을 찾았는데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설치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채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채팅을 하는 줄 알고 채팅을 하다가 이 옆을 보니까 아니 무슨 네, 헤드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예, 이게 대화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요거를 써봤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 제가 한번 네, 보여드려 볼게요. 예, 제 화면이 아, 여기 있겠다. 네, 여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챗GPT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챗GPT를 다운을 받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인인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구글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애플 계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통해가지고 사인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사인업을 하거나 이제 사인인을 한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네, 채팅창이 나와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든지 예, 이렇게 또 네, 이 눌러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네, 이 채팅창 이제 오른쪽을 본다고 하면 헤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드폰을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챗GPT랑 저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대박인 게, 네, 뭐 당연히 이제 영어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영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들을 수 있고, 네, 스페니쉬도 들을 수 있고, 영어도 들을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지가 다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영어만 되는 줄 알고 네, 되지도 않는, 네,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네, What is your name? I don't have a name, but you can call me assistant. How can I help you today? Do you speak Korean? Yes, I can understand and respond in Korean. How can I assist you in Korean today? 이 챗GPT 앱 언제 생겨난 거야? ChatGPT 앱은 2023년 초에 출시되었어요. 뭔가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는 거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꽤 인기가 있어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이렇듯 네, 그냥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한번 이제 놀러 가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네, 내가 이제 미국 시민인데 아르헨티나로 놀러 가는데 비자가 필요한지, 예, 안 한지 이거를 또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또 한참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찾지 말고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미국 시민인데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고 싶거든. 네, 이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내가 비자가 필요해? 맞아. 미국 시민들은 아르헨티나를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해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르헨티나 대사관이나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인데 아르헨티나 여행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다고?
네, 맞아요.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려면 미국 시민들도 비자가 필요해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르헨티나 대사관이나 온라인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 알려주세요.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한 90일 안으로 가고 싶거든. 그래도 비자가 필요한가? 네, 아르헨티나에서 90일 이내의 여행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행 계획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더 도움을 드릴게요. 나 관광하려고 하거든. 알겠어요? 아르헨티나에서 90일 이내의 관광을 위해서는 여전히 관광 비자가 필요해요. 아르헨티나 대사관이나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예, 요렇게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예, 이 90일 이내에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비자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요챗 GPT 좀 예,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뭐 여러분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또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요걸 한번 또 해볼까요? 나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네, 초등학생이 배우는 듯이 이렇게 또 네, 쉽게 가르쳐 줄수 있겠어? 물론이죠. 영어 배우기는 즐거운 일이에요. 먼저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자면 어떨까요? Hello,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함께 연습해볼까요? 또는 궁금한 영어 문장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Hello, how are you? Hi there. I'm just a computer program, but I'm here and ready to help you. How can I assist you today? 근데 얘가 아까 전에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네. 네,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네, 이 얘랑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챗 GPT 주제로 네, 이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크립을 하나 써줄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스크립트 작성을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챗 GPT에 대해서. 좋아요. 시작 문장을 제안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 챗 GPT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주제로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을까요? 계속 진행시켜.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로 대화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이에요.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죠. 이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상의 도움, 언어학습, 창의적인 글쓰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ChatGPT는 여러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이어나갈 내용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런 것도 이렇게 또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예, 한국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원래 이제 영어만 네, 되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이제 한국말까지 이렇게 또 알아듣고, 예, 그리고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이라 한다고 하면은 뭐 중국말이든 뭐 일본말이든 뭐 이거 다 해주거든요. 이거 보세요. Can you translate that in Japanese? もちろんです。初めの文から日本語に翻訳しますね。こんにちは、皆さん。今日は特別なテーマ、チャット GPT 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始めてみましょう。チャット GPT は OpenAI が開発した言語モデルで、対話機能を備えた人工知能です。ユーザーの質問に答え、対話を続けます。この技術は様々な分野で活用されており、例えば業務上のサポート、言語学習、創造的な文章執筆など様々な領域で役立てられています。また、チャット GPT は複数の言語を理解し、様々なトピックに関する知識を備えているため、幅広い分野で有用に活用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何か他に翻訳したい部分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ね。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막 일본말로 뭐 이게 다 적어놓고 뭐 한국말도 하고 막 스페인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Si quiero ir a Argentina a viajarlo, necesito un visa?
Para viajar a Argentina, incluso para turismo, necesitarías obtener una visa. Puedes solicitarla en la Embajada de Argentina o en línea. ¿Necesitas más información al respecto? ¿Cuánto tardarías a ir a Buenos Aires desde Los Ángeles? El tiempo de vuelo desde Los Ángeles hasta Buenos Aires suele ser alrededor de 11 a 13 horas, dependiendo de la ruta y las escalas. ¿Hay algo más que quisieras saber sobre tu viaje? Si voy a Argentina, ¿cuál es la comida más favorita para comerlo? En Argentina, una de las comidas más populares y favoritas es el asado. Es una parrillada de carne, generalmente carne de res, cocinada a la parrilla. También son famosas las empanadas, milanesas y el mate, una infusión tradicional. ¿Te gustaría saber más sobre la deliciosa comida argentina? ¿Sabes la comida milanesa? Sí. En Argentina las milanesas son muy conocidas y populares. Se trata de carne empanizada y frita, generalmente de ternera o pollo. Puedes encontrarlas en muchos lugares y suelen ser acompañadas con papas fritas o ensaladas. ¿Te gustaría más detalles sobre las milanesas o algo más?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I can understand and respond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English, Korean, Japanese, and Spanish. Feel free to chat with me in any of these languages. Is there a specific language you'd like to continue in? Can you translate that in Chinese? 我可以理解和用多种语言回答, 包括英语、韩语、日语和西班牙语。随时用这些语言与我交流吧。 有其他特定的语言你想要继续使用吗? 와, 쟤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거 ChatGPT 이제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ChatGPT가 이제 3.5거든요. 버전 3.5인데, 야, 이게 지금 버전 4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 버전 4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ChatGPT 3.5도 네, 충분히 네,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네, ChatGPT 이 앱을 한번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AI 핸드폰으로 네, 빨리 만드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영어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영어로만 이렇게 또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국말도 다 알아듣고 거기에다가 그냥 대화형으로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야 진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은 궁금한 거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은 돼요. 대화하듯이 어,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알려줄 수 있겠어? 한다고 하면은 이 ChatGPT가 다 알려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야 어저께 제가 이거를 써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는 이 ChatGPT를 이렇게 치팅으로만 웹 브라우저에서만 이렇게 또 썼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ChatGPT 앱을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인스톨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대화형도 이렇게 또 나와 있다 보니까 어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거 미쳤네. 예, 네, 완전히 야, 이 ChatGPT 진짜 대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ChatGPT가 나온 지가 네, 진짜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한 1년 약간 넘었나 네, 그랬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이 발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하면은 한 1년 뒤를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발전이 돼간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AI를 통해 가지고 네,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이제 내년 초에 한 3만여 명을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고 분야에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뭐 광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일을 AI에다가 이렇게 또 맡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한 3만여 명을 이제 내년 초에 자르려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듯 야, 이 AI가 네, 사람들의 삶에 엄청나게 빨리 녹아들고 있으면서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네, 이 AI가 대체를 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네, 핸드폰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장 네, ChatGPT의 네, 이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무료이거든요. 네, 무료로 네,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너무나 재밌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찾는 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이 ChatGPT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ChatGPT가 그냥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대박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ChatGPT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네, 그때까지만의 이 정보만 이렇게 또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네, 최신 정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충분히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챗GPT만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ChatGPT 이 앱에 대해 가지고, 네, 이 AI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알아봤으면서, 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